2023년 지난해 봄이었죠. 챗GPT, 오픈 AI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고 이러한 기술혁명이 지난해 우리를 정말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해가 기술혁명의 충격, AI의 본격적인 시작을 위한 기술혁명의 충격이었다면 올해는 이 기술혁명, AI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그리고 어떻게 서비스하느냐의 산업경쟁으로 진입한 그런 한 해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봄에 있었던 구글, 엔비디아, 또 애플 이런 그 개발자 대회에서 많은 것들이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많은 것들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초 반도체 주권국가 책을 들고 돌아온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에서 손발을 맞췄던 강성천 전 차관과 차정훈 전 창업벤처실장과 공동 집필했다. 그리고 같은 해 2024년 6월 중순, 박영선 전 장관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유호연 대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 편집장 제임스 정과 함께 집필한 AI 신들의 전쟁을 출간했다. AI 시대의 산업을 이끄는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한국 기업들은 어떤 전략으로 경쟁해야 할지, 또 AI가 정치 체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순식간에 마지막 장에 이르고 이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 이제부터는 AI를 활용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AI를 활용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으로 양분화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많은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깔끔하죠. 그리고 밤새 일하시죠. 모시기는 좀 힘든 어르신입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근데 정말 군더더기 없이 확실하신 분. 최고의 이분이시죠.